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지금은 쉬고 있는 김수미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관계 엄마, 아빠, 큰언니, 작은언니,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자매. 많이 싸우고 했겠는데요? 아 근데 터울이 조금 커서 싸우는 건 별로 없고요. 제가 셋째죠. 셋째? 네. 네. 조금 가부장적인 약간 존댓말 쓰는 집안이고요. 지금은 전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무 살 때 나와서 지금까지 좀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가 I라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집에만 있어가지고 예, 뭐 약속 있으면 나가고 법무법인 계열의 광고하고 있었어요. 내년부터 이제 취업을 다시 할까 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뭔가 매년마다 그 큰 이벤트라 해야 되나 큰 사건 같은 게 좀 생겨요. 그 인간관계 같은 상처 받기도 하고 서로 받기도 하고 약간 좀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순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26살이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예. 뭐가 그리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또는 뭐 오늘 알고 싶은 건 뭐가 있는지. 제가 그 뭔가 매년마다 인간관계에서 뭔가 빅 이벤트가 생기는 느낌? 좀 더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빅 이벤트 제가 요즘 저 뭐냐 젊은 사람들 이 언어가 그 여기서 빅 이벤트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뭐 주변인들과의 사건 사고 싸움 약간 이런 이런 다툼. 즐겁게 같이 놀 수도 있잖아요. 즐겁게 놀 당연히 즐겁게 노는데 이제 뭔가 좀 휘말리는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우선 저기 뭐 방송국으로 보내주신 이제 이 자료들 하고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본인이 너무 고집이 세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고집? 그거 어렸을 때 진짜 고집이 셌거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옳지 이제, 네, 이제 수용하고. 제가 보니까 한 20살 전후 해가지고 아마 사회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느낌은 있는데. 맞아요. 뭐 원래 이걸로 이야기하면은 요게 이제 본인에 해당되는 화기 양기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다. 온 양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디 나서고 뭐 이러는데 둘째가라면은 좀 서러워하고 일단 내가 뭔가 좀 내세워야 되는데 요렇게 뭐 전부 다 양기로만 구성된 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주어진 기운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목기입니다. 목기. 그게 목과 화가 같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뗄감이네요. 이게 이제 뭐 알죠. 상당히 밝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거 목화 통명. 불이 활활 타올라서 천지를 비추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적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양기가 이렇게 많은 데다가 본인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사주에서는 뭐 용어로 편인이라든지 뭐 인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고집을 부리게 되는 이 글자를 편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편인이 편인이 이렇게 강하게 앉아가지고 굳이 억울해할 필요는 막 엄마 닮았다 이게 뭐 지금 글자 이 형태로 봐서는 거의 어머님이 물러설 뜻이 없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냐? 맞아요. 고집이 있으세요. 근데 어머니도 요즘에 좀 유해지셨어요. 그거는 뭐 세월이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뭐 자라고 이래 하는데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뭐 그런 힘이 펄펄 남아 도시지도 않을 때고 뭐 그래서 저도 엄마랑 어렸을 때 저도 고집이 셌었으니까 엄마도 고집 세고 저도 고집이 세고 하니까 둘이 많이 어렸을 때 싸웠어요. 금쪽 내새끼 뭐 이런 데 나올 뻔했네. 이제 하나 문제는 너무 일방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세상 어떤 문제를 뭐 빅 이벤트
사건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고집을 가지고 내 어떤 방식대로 내가 어떤 주도해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었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병화 일간을 갖고 있으면은 지지 않으려는 어떤 강렬함이 있어요. 승부욕 같은. 그렇죠. 승부욕 같은 거. 마치 물러서면은 내가 좀 뭔가 진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 친구들하고 관계해서 뭐 친구들을 하고야 뭐또 다툴 수도 있고 뭐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뭐 맞네 그러네 뭐또 토론 따질 수도 있는데 그것서 늘 안 물러서고 이래 있어 뭐 당연히 뭐 저쪽도 뭐 의뢰인에게 질 생각이 누가 있겠노. 아마 진짜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친구들이 나쁜 친구로 가버린 뭐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친구들 많긴 해요. 아마 본인이 절마는 내가 저 언젠가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있어요. 이거 쌓아놓고 쌓아놨다 이제 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저거 몇 명 저거 아유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친구를 갖다 미워하느냐. 내보다 좀 잘났다 싶은 친구 좀 미워한다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좀, 아니, 내보다 좀 답답한 누구...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눈치 없고 답답하고 약간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여러 번 얘기하고 약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이제 약간 꼰대여가지고. 아 꼰대다. 아, 요 꼰대 나올 수 있겠네요. 꼰대. 요 편인성이요 거의 꼰대가 뭐 꼰대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다. 그렇지 고집이 세다. 주관이 있다. 주관이 있다. 지가 잘 아는 척한다. 맞아. 라떼는? 라떼는 맛있어. 딱 그거. 의뢰인께서 직접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있는 친구 만나면 정말 성질 나지. 그래서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더 편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 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는 나 혼자서 좋게. 내 친구들까지 전부 다 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불이 활활 나죠. 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어제 줄여야 그지? 물러서주고 그지? 친구들하고 뭐 선후배들하고도 꼭 마찬가지. 뭐 맨날 뭐 내가 이 갖고 뭐 하겠노. 우리 동양에서의 지혜는 고개 숙여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 변은 입장 후배한테. 그렇지 변은. 그렇지. 이거 좀. 그렇지. 부탁드릴게요. 엉망으로 해주면 어떡해요? 뭐? 일을 맡겼는데. 엉망으로 해주면 뭐. 저 이제 쌓아놨다가 터져야지 이제. 세 번 네 번 되면 그 뭐 회사가 엉망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타입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 그거는 괜찮은데 폭탄이 터지는 것도 그죠? 막 우리 말로 뭐 100mm짜리 터지고 뭐 150mm짜리 터지고 뭐 이러는데 핵폭탄이 갑자기 터져버리면은 초토화 돼버리잖아. 그냥 중간중간 보고 막 아 이런 건 수류탄 정도만 좀 던져줘야 되겠다. 저 후에 사람들 말 잘 듣죠. 근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선배한테 하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라. 근데 요즘에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 이 편인성도 이제 막 고집은 세도 사실은 이제 편인 내사는 이런 편인증이 내사는 이런 용어가 우리 공부하는 별이라 해가지고 머리가 좋다는 걸 알려주거든. 머리가 특히 이게 목화 통명까지 돼 있으니까 본인이 빠릿빠릿하게 내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만큼 요렇게 남들이 좀 보조를 잘 못 맞춰줄 때 깝깝함을 느낄 수는 있겠다. 맞아요. 우리 의뢰인께서도 뭐 액션을 취해서 부지런히 뭐 몸을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을 알 것 같아. 거의 저하고 비슷하게 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잔머리 좀 쓰면서 딱 열어가지고 딱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액션을 취해주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말을 먼저 해, 말을. 아마 내가 이 봤을 때는 집에 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 많이 안 하시면서도 뭔가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계시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 엄청 외향적이세요. 아버지가? 네. 그건 의외인데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아하. 뭐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하하. 이제 요 밑에 이 숫자 적어놓은 거 있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들어오는 어떤 대운 운세 뭐 이런 것들이라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렇게 내 장담을 뒤에 문제 운세들이 상당히 편하게 상당히 그 뭐랄까 보람차게 깔리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대운으로 본다면 뭐 저 뭐 한
한 28, 29부터는 뭐 어? 그냥 막 탄탄대로가 아니겠냐 막 싶은 정도로 핵심은 뭐 48세 이때인데 지금 아직 뭐 한참 때인데 뭐 48세 뭐 이러면 뭐 20년 뒤에 이야기 뭐 노후 준비할 때 20년 뒤에 뭐 잘 되니 못 되니 이야기 해봐야 뭐 믿지도 않으실 것이고 뭐 이 대운 이런 거 보면서 요게 이제 28세 이때부터 해가지고 혼기가 열린다 이게 이 혼기가 열리면서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남친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가 있겠죠 지금 있겠냐 그런데 좀 이게 하도 일찍 들어와서 남자운이요? 임수 저기 18대운에 움직일 때 지나간 기해년 이때쯤 이래 되는데 무술 기해되면 2018년 2019년 오! 이때쯤 해가지고 뭐 지금 결혼은 안 하고 연애 중이고요 6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20살 때부터 만나긴 했고요 초반에 많이 싸우고 지금은 네 서로 잘 이해하는 저 남자친구랑 18년도에 만났어요 그 뭐 와가지고 근데 올해 좀 안 싸웠나 이거 뭐 아, 안 싸웠어요 빅 이벤트 없었어요? 빅 이벤트 남자친구하고 아 없었어요 아 빅 이벤트 저희 안 싸워요 아 싸우지 않는다 네. 아 또 의외로 또 우리 의뢰인께서 또 남친한테는 무지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생각을 잘 하셨어요 그럼 뭐 지금 현재 하고 기운 자체가 도는 거는 아 세운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저 밥벌이가 작년에 뭐 그러면 뭐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건가? 아니요. 올해 작년 올해 사이에 지금 뭔가 하던 일이 지금 끊어지는 형태인데. 아 올해 그만뒀어요? 네. 올해요. 아마 팀이 바뀐 거 아닐까 싶은.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팀을 바꿨거든요. 뭐 일은 이제 계속 해 오셨고. 같은 회사 내에서 이제 바뀐 거죠. 바뀌면서 때 잡았어요? 아니요. 팀장 달고 일하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그만뒀죠. 그럼 지금 현재 뭐 어린이께서는 지금 뭐 따로 지금 직장 지금 안 나가시고 아 그럼 이제 직장도 그럼 또 새로 구하셔야 되네. 아마 내년 중에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12월 달쯤에는 열심히 놀아야죠. 하던 일 따로 있어서. 아 12월 달에? 아니 뭐 내가 이야기 물어보는 거는 12월 달에 뭔가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부르면은 안 갈 건가 내가 싶어서 그거 내가 물어보는 거. 가면 좋나요? 가면은. 뭐 그렇게 막 좋다고까지 내가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어디가? 이야기가 있어서 이래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 이제 취업 시장이 12월 아니면 1월에 열리니까 그때 취업 한번 준비를 하고 12월 달 1월 달 다 괜찮네요. 그 해서 뭐 또 용돈 또 좀 벌어 가지고 또 놀아야지. 돈 벌어야죠 또. 용돈 벌어 가지고 저기 뭐 괌이나 저 뭐 보라카이 뭐 이런 데 좀 갔다 와서 이제 신혼여행지 아닌가요? 아 보라카이가? 괌 이런 그 지금 뭐 올 12월 내년쯤 이래 하고 그게 뭐 그렇게 돈이 되거나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마 제안이 지금 뭐 또 자리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뭐 그것도 용돈 또 좀 벌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뭐 움직이는 어떤 이런 것들은 병호 정미에서 이제 우리 아까 어린이께서 이야기하신 26에서 28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 홍기가 열린다 그랬죠. 네. 그 아마 자리하고도 거의 이제 만나지는. 네. 그래서 그때쯤부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직은 뭐냐 올해 내년 사이 지금 이런 제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자리겠냐. 그냥 막, 뭐, 우리말로 막,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느낌. 돈 벌어야 되니까. 자존심 뭐 좀 지켜야 되는, 네 올해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질문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도 상관없게. 받아도 역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야, 역시 병화는 세요. 예. 뭐 남친은 이제 있는 것이고 남친한테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별로 뭐 내가 뭐 어린 뭐 고민을 해결해 드릴 만한 게 없고 딱 빅 이벤트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질 좀 찌기지.
성질 좀 지키고 하나 특징이 편인성 이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한번 딱 봤던 이곳을 잘 안 바꾼다는 데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거라.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사주팔자 이야기라면 사람이 능수능란해야 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굽힐 때는 굽히고 펼 때는 펴고 일었을 때 일어서고 뭐 앉을 때 앉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예 도인이라 그랬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는데 이 어떤 알려주신 어떤 사주 명리의 형태로는 내가 딱 한번 봤던데 꽂히고 그리고 잘 안 바꾼다. 이런 어떤 그 불리함이 있다. 이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는데 이게 한번 부딪히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성질 확 나는데 이걸 내가 가라앉혀야 되잖아.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요. 아, 그거 좋지 않죠. 그거 좋지 않죠. 술은 뭐 어느 종류를, 뭐 주종은 어떤 게, 소주, 맥주 뭐 이런. 둘 다. 아, 둘 다. 아, 주류, 비주류 불문하고 막, 주종 불문. 맥주 드세요, 맥주. 제가 맥주를 안 취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니 이제 이 사주에 소주까지 드셔놔놓 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술을 내가 이걸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소주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정류식도 있고 이제 화기가 강한 술보다는 우리 뭐 금수의 기운들이 좀 강한 쪽으로 본인이 늘 그 뭐냐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한 건 좋은데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패단은 좀 바꾸고 어느 정도 본인이 뭐냐 아마 뭐 운세상으로 봐서는 많이 숙일 수 있는 어떤 특징은 또 있어요. 이제 또 다가오는 운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친구들 막 여러 어떤 경우에 다 좋은 어떤 형태에 있고 고집을 부리면서 직장이라 이런 데 있어서도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이제 뭐냐 뭐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 뒤에 남아있는 이 운세들은 굉장히 쓰임이 많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부귀 영화가 지금 운에서 지금 뭐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주다. 이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에너제틱이면 뭐 이거 부실에 움직여야 됩니다. 아, 요거네 지금 진짜 가물 뻔했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아, 쉽지 않네. 예, 부지런히 움직임으로써 내 재물이 들어오는 형태니까 실행에 옮기는 이제 실천력을 굉장히 요구한다. 지금은 조금 내가 그런 성질이 아닌데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까 뭐 MBTI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성격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사주의 이제 대운 자체가 그걸 요구하니까. 뭐 부귀 영화가 싫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계속 하시든지. 근데 부귀 영화를 얻으실라 그러면은 그 정도만 조금 유의를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의뢰인께서는 좋은 미래를 막 생각 아니 막 장담해 볼 수 있겠다. 장담. 장담해 볼 수 있겠다. 이거 다음 대운부터 남는 해가지고. 겁니다, 박사님.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일회인 이러면서 나오면 28, 9, 5 자행이 있어서 조금 그거겠다. 뭐 서른인데 아마 29대쯤 되면은 이제 새로운 운이 작동을 하면서 뭐 논의를 아마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내 아이다 뭐 해서고 자녀. 백도 아니죠. 이게 아이가 다 죽었는가? 네. 아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 논란이. MBTI. 아 지금 내가 지금 애들 죽이러 다니는 거야. 자녀 운 이야기. MBTI. MBTI 깜짝 놀랐네요. 놀래라. 빅 이벤트 많이 만들겠네. 아이 이야기를 혼자서 못 아이를 왜 내가 아이를 왜 죽여? 내가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요. 네. 우리 뭐 MBTI 상으로 이 정도 뭐 이 성향을 충분히 MBTI에서 그런 성향을 보여주실 수 있을 테고 충분히 에너제틱하다. 그래서 뭐 몸을 쓰고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남자친구랑 결혼 운이 다르거든요. 남자친구랑 결혼 운이 다르다. 보러 가니까 뭐 네. 이때 결혼하라고 자기는 이때 결혼하라고 이게 다르더라 이 말입니까? 그 누가 그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겠다는데 뭐 시기가 다르다는 거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있노? 혼기가 열리는 시기가 각각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인연이 될 때는 그 혼기가 맞아 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고. 혼기가 어느 한 날에 뭐 어느 연도에 이렇게 하나로 찍히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할 때쯤 되면 아시겠지만은 뭐냐 뭐 우리 그 저 의뢰인이 이제 혹시 아기들을 좋아하고 자녀들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이 일러준다. 요때쯤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하늘과 땅이 일러준다고. 혹시 그래서 뭐 하늘과 땅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오늘... 아들 딸인지도 해주시나요? 아이고 그거는 저기 뭐냐면 방송용으로 제가 그 답변 드리기는 어렵네요.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오늘의 어린이께서는. 그래서 뭐 다른 큰 뭐 의문사항이 없으시면은 네. 뭐 간단하게 우리 소감 한번 듣고 오늘 우리 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놀랬고요. 재밌게 즐겁게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네,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